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진짜 CG가 너무 에바세바라서 도무지 영화에 집중이 안된 적 있어? 특히 폭탄이나 총알 같은 건 너무 위험하니까 CG가 단골로 등장하는데 결국은 이 한국에 진짜 실탄을 쏴서 찍은 영화가 있더라고. 1963년에 개봉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는 전쟁 영화인데 뭐 일단 1500발의 TNT에 5000개가 넘는 뇌관이 폭발했어. 그리고 영화감독은 전쟁터를 배경으로 촬영할 때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배우들에게 땅속 어디에 뭐가 묻혀있는지 얘기를 안 해준 거야. 괜히 어느 쪽에 뭐 묻혀있으니 잘못 밟으면 터진다 이렇게 말해주면 배우들이 다 피해다니지 않겠어? 좀 전에도 말했듯 실탄을 쐈단 말이야. 그래서 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반동도 연기가 아니라 현실 구조 폼 미친 거지. 이게 진짜 위험하다 보니 사람에게 총을 쏘는 장면에선 엄선한 사수들을 데려다가 배우 몸 근처로 실탄을 쏘라 했고 감독은 직접 에먼 게런트 소총을 잡고 사격을 했더라고. 당연히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니까 부상자도 많이 나왔는데 중공군 엑스트라 역할을 한 사람은 땅에 묻은 폭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다리가 절단되기까지 했어. 물론 이 사람에게는 강남의 논 열마지기 즉 1500평 정도로 보상했더라고. 영화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반절 정도는 촬영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느라 써버렸다고 하지.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영화 촬영 장면을 본 한 미군 장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. 근데 실탄도 실탄이지만 해외에는 또 진짜 야생동물을 데리고 영화 찍고 그랬던데 예술의 세계는